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난독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요즘 핫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난독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뇌질환을 갖다가 치료하겠다는 뭐 센터라든지, 뭐 두뇌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표방하는 곳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난독증 치료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요. 저는 난독증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료할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 이 난독증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영상을 찍어서 저는 안 하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난립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서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되면 좀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알기를 바래서 오늘 영상을 만듭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난독증 치료 호갱 피하는 방법. 예일대 의대 교수 이야기를 갖다가 첨부할 겁니다. 뒤에 강의를 보여드릴 거예요. 강의인데 영상을. 미국 예일대 의대 교수가 난독증을 연구한 전문가가 생각하는 의견이요. 그분의 의견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난독증은 청지각이나 시지각 치료로 되는 거 아니다. 거기 뇌파훈련으로도 되는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다. 라는 식의 의견을 갖다 이분이 제시를 합니다. 저 역시 동일한 의견이에요. 절대로 청지각, 시지각, 뇌파훈련으로 치료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난독증이.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난독증 치료를 갖다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영역들을 보면 이 청지각 치료 주로 토마티스 갖고 하더라고요. 저도 토마티스 기기를 갖고 있지만 절대로 난독증을 이걸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지각 치료 저도 갖고 있지만 이걸로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뇌파훈련도 갖고 있지만 이걸로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도 않고 권유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 난독증 치료의 어지러운 현황들이 청지각, 시지각 뉴로 피드백을 한다는데 이건 효과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난독증 치료법은 이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 없던 영역인데 이런 청지각, 시지각 뉴로 피드백을 결합하는 치료를 갖다 주로 뇌질환을 치료한다거나 두뇌 발달을 갖다가 지금 뇌발달 치료라고 홍보를 해왔어요. 이걸로 뇌발달이 얼마나 된다라고도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주로 이 치료 영역에 집중했던 건 ADHD 치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틱에서 좌표로 이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난독증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 치료 자체가 효과를 갖다 정확히 이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이게 무슨 시장을 개척하듯이 확장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마케팅 술에 가깝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 절대로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터넷 보면 효과를 낸다고 보여주는 사례들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도표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아이가 난독증이었는데 책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지 읽고 그걸 표현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데 이렇게 뭐 청지각도 하고 시지각도 하고 뉴로피드백 했더니 책을 읽는 게 굉장히 나아졌다. 막 이런 식의 홍보가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례들은 난독증이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은. 그런 사례는 이 어떤 사례들이냐면 이 시각적인 집중력이나 청각적인 집중력에서 떨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 집중력이 약해진 아이들이에요. 주의 집중력이 약해진 아이들도 여전히 책을 읽을 때 뭔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읽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각적인 자극이나 청각적인 자극을 좀 주고 나면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ADHD 치료, ADHD 치료를 본질적으로 하면 여기서 사례되는 그런 사례들은 이 난독증 문제를 해결, 여기서 난독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세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메초폐니데이트 먹이고 이게 치료, 책 읽기 하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사례들 중에 청지각하고 시지각이 되어서 좋아졌다는 사례들은 정확한 의미의 난독증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청각적인 주의 집중력이나 시각적 주의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해서 약간의 호전되는 것들을 보여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난독증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된다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치료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국 난독증 협회라는 것을 갖다가 찾아가서 보십시오.
네, 이 협회가 진짜 난독증에 대해서 치료를 갖다가 안내해 주는 곳입니다. 이게 인터넷 사이트를 갖다가 URL을 갖다가 밑에 링크를 갖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제 밑에 설명란에서 링크를 따라가시면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난독증이라고 고민된다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 연결하는 예일대 교수의 설명하는 강의 내용을 연달아서 강의 보시면 더더욱 명확히 이해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저는 난독증 치료하지 않습니다. 난독증은 선천적 장애고요. 청지각이나 시지각 치료, 뉴로피드백으로 개선될 수 있는 치료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마케팅용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양심 있는 의사로서 그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일대 교수의 난독증과 관련된 영상을 갖다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검색창에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난독증 예일대 이렇게 치시면 치셔서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 영상이 쭉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 영상입니다. 난독증 알리기 캠페인 특별 인터뷰 셸리 샤이위츠 교수. 이 발음이 참 어렵네요. 어쨌든 셸리 교수라는 사람이 요 제작자는 한국 난독증 부모 모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EBS하고 난독증 부모 모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미국에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한 영상입니다. EBS에서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난독증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갖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게요. 보면은, 자, 보세요. 요 처음부터 제가 받아볼게요. 한국 난독증협회에서 제공되고 있네요. 세계 난독증 알리기 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이 볼까요? 자, 이 앞에 제일 중요하죠. 신경과학자고 예일대학교 교수예요. 미국 최고의 난독증 전문가로 국가 일기위원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난독증으로 최고 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EBS하고 한국 난독증협회가 직접 찾아가서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쨌든 난독증과 관련해서는 최고인데, 이 앞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영상이 사실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질문이. 예? 보세요. 한국에는 난독증 치료하는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막이 나오죠. 응? 이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응? 이곳에서는 안구운동이나 시지각 치료, 청지각 요법들을 활용하는 곳이 많은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겠냐, 효과가 없냐, 이제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죠. 영상에서 그러냐, 사람들은 눈으로 있기 때문에 난독증이 시각적인 시지각에 문제가 있는 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1960년대인가 70년대 많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60년, 70년대, 80년대 몇 년대지. 저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유행해 갖고 이 사람들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거라는. 즉 시지각 치료나 청지각 치료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아이들을 갖다 검사를 해 보니까 시각적인 처리 능력이나 청각적 처리 능력은 사실상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었다라고 그러면서 이 영상을 쭉 소개를 하는데, 이 영상의 주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핵심은 이 난독증이라는 것은 음소인식 장애다. 즉 뭐냐면은, 만약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뇌에서 그 음에 대해서, 어떤 음정, 예를 들면 비읍이라는 발음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뇌의 영역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비읍이라. 그러면 비읍과 관계된 발음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소인식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선천적 질환인 거예요. 선천적 질환. 그래서 이 음소를 인식시키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이 난독증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학습장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소인식시키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간단하게 몇몇 개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10분 정도 해서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소 인식을 갖다 시켜서, 글씨를 갖다 인식시키는 훈련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난독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난독증이라는 건 음소 인식 장애고 그것은 뇌에서 그런 영역이 선천적 장애가 있는 채 태어난 거예요. 지능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지각적 처리 능력, 청각적 처리 능력, 집중력 이런 데 아무 문제 없는 게 진짜 난독증이에요. 음소 인식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음소 인식 훈련을 갖다가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일종의 재발 치료에 가까워요. 네? 다리가 마비된 소아마비 장애, 그러니까 마비성 장애 아동들, 소아마비는 아니네요. 마비성 뇌성마비 아이들에게는 보행 장애라는 재활 치료가 중요하듯이 이 음소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난독증 아동들에게는 이런 음소 인식을 하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은 언어 치료사하고 이쪽 영역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소아 정신과 발달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 치료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슨 청지각 훈련이니 지지각 훈련이니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앞에서 한국 난독증 협회를 갖다 소개를 했는데 그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진짜 난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음소 인식 훈련을 하시는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 몇 분이 계시고 그것을 갖다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진성 난독증 환자라면 결국은 그 난독증 협회에 연결해서 선생님을 소개받고 추천받아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도 오픈이 돼 있어요. 그 선생님이 또 책을 써 있기 때문에 영 비용 부담이 되면 집에서 그 책을 사서 부모님이 직접 그 훈련 치료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음소 인식의 장애가 아닌데 아이가 책을 읽는데 좀 느리되거나 책을 읽을 때 뭔가 이 시각적 처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시지각이니 청지각이니 이런 걸 쫓아다닐 게 아니라 ADHD 치료를 정확하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됩니다. 저도 그런 류의 책 읽기 능력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갖다가 이제는 글씨를 읽어갖고 재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치료했을 때 빠른 효과를 내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훈련 치료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지금 자신 아이가 난독증이 의심된다면 맨 먼저 해야 될 건 진짜 난독증인지 아니면 그냥 읽기의 집중력 처리장애인지를 구별해 보셔야 되고요. 난독증이라면 난독증 협회를 이용하시고 거기서 음소인식 훈련을 받으실 거고 그냥 처리에서 속도나 집중력 처리 능력이 장애되면 그건 ADHD 치료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